부담스럽네. 이젠 같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. 결과적으로는 1년 그렇게 처음 생각해봤습니다. 다 스트라이크만 들어가더라고요. 근데 마운드에서 실제로 본 건 처음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본 건 처음이어서 역시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안 빠지더라고요. 좋은 타자고 좋은 선수기 때문에 타석도 재밌었던 타석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주자 없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피치컴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주자가 있을 때 상황이 조금 어려울 거다. 재능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거는 몸 관리만 잘해라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 이상으로 뭐 던지는 거를 제가 뭐 조언해 줄 거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고, 워낙 몸 관리를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좀 더 친해져 보겠습니다.